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포맷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? 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대학교에서 취업 초보 준비생들을 가르치고 왔는데요.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, 그리고 글자 수라든지 이 내용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너무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포맷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? 기본적인 포맷에 맞춰서 하느냐,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 내용을 다 쏟아내느냐? 이거는 실제 면접관들이 봤을 때 혹은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부분을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자기소개서의 기본 구성에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두 갈씩 전개를 해야 됩니다. 한문에 머리 두 자를 써서 말 그대로 앞에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장 앞쪽에 배치한다라고 해서 두 갈씩 전개고요. 두 번째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글자 수에 관한 부분입니다.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질문, 한 항목당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에피소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총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두 갈씩 전개입니다. 제가 한자에서 머리 두 자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. 자, 두 갈씩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볼 텐데 그 자기소개서를 좀더 눈에 잘 띄고 잘 읽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두 갈씩 전개를 하라라고 학생분들한테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데, 안내해드리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제목을 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. 소제목을 다름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의 레이아웃을 할수 있게끔 하고, 그 소제목으로 인해서 내가 쓰는 자소서 항목이 좀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소제목을 썼을 때그 다음으로 바로 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제목을 설명해 줄수 있는, 말 그대로 타이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을 두 줄에서 최대 세줄 정도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단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제목을 달아주고 소제목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이 그냥 바로 전개가 돼버리면 흐름 자체가 이상한 흐름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제목 다음에 소제목을 설명해 줄수 있는 부연 설명으로 두 줄에서 세줄 정도 넣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내용이 또 글자 수 부분입니다. 대부분의 자소서는 글자 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자유양식으로 한장 이내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한 항목당 글자 수를 제한을 둡니다. 보통 짧은 경우는 300자 이내로 써라 하는 경우고, 보통은 500자 전후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300자 이내와 300자 이상인 경우에 그 최대한 쓸수 있는 글자 수의 비중이 좀 다른데요. 일단은 저는 300자 이내인 경우에는 보통 280에서 290자 정도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요.
만약에 이제 300자 이상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제 제한된 글자 수 범위 내에서 한 85에서 90% 정도 수준으로 멈춰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결국에는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는 결국에는 인사 담당자라든지 사람이 판단을 하기 마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. 또 너무 빡빡하게 채워지면 빡빡하게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들한테는 군더더기라는 게 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런 접속사들 있죠. 접속사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. 길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짧게 하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애초부터 쓸 때 90% 정도 수준을 맞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에피소드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. 그런데 에피소드를 하나를 쓰신다라고 했었을 때 부연 설명은 저는 최대한 3개 이내로 하시라고 보통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. 보통은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.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도 우리나라는 첫째, 둘째, 셋째. 그런데 넷째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한 감도 있고 넷째부터 하게 되면 약간 억지스러움, 그리고 혹시 아까 글자 수에서 제한이 됐다 보니까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넷째, 다섯째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에피소드로 통일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은 첫째, 둘째, 셋째까지만 해주시는데 간혹 뭐 요즘 좀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요. 하나의 질문인데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질문에. 그런 경우에도 큰 의미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통일을 해주시고 그런 설명은 최대 3개 이내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만 일단 작성을 했는데요. 나중에 여러분들도 취업 관련돼서 뭐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혹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취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취업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